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새벽입니다. 전원식입니다. 이 나라의 전통 있는 정당, 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문재인까지 정권 또 세 번이나 잡았던 민주당이 어쩌다가 피고인 이재명이 유일한 권력자인 이재명당, 이른바 명당이 되었을까요? 그 피고인 이재명이 받고 있는 혐의는 11개나 되고 앞으로도 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그리고 성남시 정자동 호텔 부지 특혜 사건까지 추가 기소될 사건 또 남아있습니다. 모두 다 중범죄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완영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징역 9년 6월이 선고되고 뒤이어 공범 이재명도 이 몸통으로 기소가 되자 그리고 나서 같은 재판부에 배당이 되자 그동안 느긋하던 것과는 달리 이재명은 눈에 띄게 당황해하며 초조함을 숨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민생은 도외시한 채 오직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최상병 특검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을 밀어붙이는 한편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를 탄핵하고 심지어는 이화영을 재판한 신진우 부장판사조차 탄핵을 하여 발목을 잡아야 한다고 노골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나라가 1위 되었습니까? 이런 후한무치한 작태가 벌어지도 101석이 넘는 민주당 의석은 물론 야당 192석에서 부끄럽다며 이제 그만하자 이런 외침은 아직 들려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8일 전 17일자 조선일보는 이재명의 대북송금 범죄 제3자 뇌물수수의 범죄 사실이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이렇습니다. 이재명 방북비용 합의 후 북과 접촉 시도. 조선일보는 이재명이 공소장을 분석한 이 기사에서 이재명은 김승태가 북한 측과 자신의 방북비용을 300만 달러로 합의한 직후인 2019년 7월 북한 측 인사에게 직접 방북 초청을 요청하려고 전화 환담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공소장에 적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래놓고도 검찰이 제3자 뇌물이라고 기소한 것을 소설 쓴다고 하면 우리는 이재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과연 이재명을 제3자 뇌물로 처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이재명이 무죄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형법상 구속요건 해당성을 떠나 국민 감정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배신이자 정의에 등을 돌린 부정의이며 그리고 배덕의 범죄가 아닌가요? 지금 민주당 의원들은 하나같이 그를 길사옹위하고 있는 이들인데 국회의원 이전에 이재명의 경호대원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최근 최상병 특검청문회에서 군복을 입은 장성에게 10분간 퇴직명령을 남발하고 그 정청래 위원장 그렇게 했죠. 심지어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는 식으로 이건 박지원 의원의 말입니다. 몸에 일밤을 안겨주었습니다. 그건 군인에 대한 모욕 이전에 군복에 대한 멸시입니다. 이들이 어찌 대한민국 의회의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일이 선진 민주 중에서 일어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같은 날 6월 17일자 신문 1면에는 미시건주 디트로이트 미국 도널드 트럼프 유세장에 몰려든 젊은 여성들이 사진이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실려 있습니다. 그 여성들은 하나같이 조 바이든, You're fired 이런 문구가 인쇄된 피켓을 들었습니다. 한때 이 You're fired, 이 당신은 해고야 라는 말은 트럼프가 진행하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트럼프가 즐겨 쓰던 말로 전 미국에 유행을 했던 말입니다. 아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성을 돈으로 산 걸 감추려고 변호사를 통해 그 여성에게 돈을 주었다가 얼마 전에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던 도널드 트럼프는 여성들에겐 경멸의 대상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악마가 되어야 할 이 나쁜 남자인 도널드 트럼프는 바로 수많은 여성들에게 둘러싸였습니다. 젊은 여성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현대 대중민주주의의 현장입니다. 한국에는 개딸이 있다면
미국의 이 여성들은 무엇이라고 불러야 합니까? 방송 3법 얘기를 해볼까요?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안입니다. 어차피 방송 3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법안입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21대 때 결국 폐기가 됐던 그 법안을 왜 다시 밀어붙이는 것일까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뭐 그런 의미입니까? 어쨌든 방송법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그리고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늘리고 그리고 이사추천권을 언론학계, 방송학계, 관련 직능단체 등에 주는 내용이 바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이사추천권을 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이번에 추진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증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지금 2명만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민주당 등 야당은 21대 국회에서 방송 3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결국 재표결에서 부결이 되어 폐기됐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같은 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과연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방송 정상화법일까요? 아니면 국민의힘 주장대로 좌파 방송 장악법일까요? 제가 보기에는 후자입니다. 이 법안대로라면 우리 방송은 소위 이념을 가진 사회단체들이 장악할 것입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이들 4개의 법안을 차례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서 해당 법안들은 법사위 법안 2소위로 넘겨 체계 그리고 자구 등을 추가 심사하자고 주장을 했으나 정청래는 위원장인 정청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법사위를 통과한 이 법안들은 본회의의 회부 절차만 남았습니다. 앞서 방송3법 등의 소관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일 긴 이름의 위원회죠. 이 상임위원회는 법안 소위 심사를 생략을 한 채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연 전체 회의에서 이들 4개 법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로 넘어왔죠. 자, 그런데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 의원들이 처음으로 전원 참석이 열린 22대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는 회의를 연 지 6분 만에 파행했습니다. 이날 상임위원회 전면 복귀를 한 국민의힘은 법사위가 개의를 하자 10시에 개의를 하자 먼저 여당 목 법사위 간사 임명을 요구를 했습니다. 유상범 의원을 내정을 해놓았죠. 그래서 간사를 먼저 임명을 하고 간사 간에 회의 절차를 논의를 한 다음에 회의를 하자 이것이 관리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청래는 이를 거부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전 10시 법사위 개의 전에 국민의힘 유상범은 위원장인 정청래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이 국민의힘이 지금 사보임을 했는데 방금 막 법사위 위원들을 이렇게 정했는데 여당 간사 선임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정청래는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리면서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며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유상범은 최소한 간사 선임 일정은 거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정청래는 이 말을 무시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의사 일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그러자 유상범은 다시 여당 간사를 선임해서 간사끼리 의사 일정을 사전에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장경태가 유상범 의원이 뭔데요? 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유상범이 아직 여당 목 법사위 간사로 정식 임명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당신이 뭔데 자꾸 앞에서 얘기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후에 여야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고생이 계속되고 유상범이 자주 돌아가지 않자 위원장 정식래는 유상범에게 아주 놀라운 질문을 던집니다. 잠깐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성함이 누구세요? 이게 무슨 지금 코미디입니까? 두 사람은 21대 국회에서도 같이 활동을 했으니 정식래가 유상범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에 유상범은 위원장님 성함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고 정식래는 저는 정식래 위원장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유상범도 저는 유상범 위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봉숭아학당인가요? 국회인가요? 정식래는 국민의힘이 지각 출석을 해서 간사가 선임이 안 된 상태라며 유상범은 간사도 아니면서 의무 없는 짓을 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상범은 그게 무슨 위원장 재량인가 예의가 없다고 따졌고 정식래는 어따 대고 반말이야 지금 이렇게 외쳤습니다. 결국 법사위 전체 회의는 오전 10시 6분 정확 6분 만에 증회했습니다. 증회 중에도 정식래와 유상범의 말싸움은 계속됐습니다. 정식래는 국회법대로 하겠다며 국회법 공부하고 오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자 법조인인 유상범은 공부는 내가 좀 더 잘했지 않겠어요? 라고 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장에 방금까지 고함을 치다가 전부 다 웃음보를 터뜨렸다고 합니다. 봉숭아 학당이 맞기는 맞는 모양입니다. 자, 이 김만배 신학님 얘기도 할까요? 어제 이번에 구속된 김만배 신학님 구속기사가 떴습니다. 신학님은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더군요. 본인의 구속이 몹시 억울했던 모양입니다. 좌파는 목표를 위해 뭉친다고 할까요? 이 뉴스를 보면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 무슨 짓이든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법원은 21일 배임수증제 혐의로 김만배, 신학님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죠. 신학님은 배임수제, 그리고 배임정제는 김만배입니다. 이 대승계의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신학님 김만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여론조작 사건은 이재명 측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은폐를 위한 허위 프레임 조작이다. 서울중앙지검 대승계의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24일 구속 중인 신학님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었던 신학님을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장동 대출 브로커를 만났고 담당 검사가 커피를 타준 뒤에 사건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는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밤에 이를 보도했습니다. 선거 불과 3일 전에 이런 허위 뉴스를 보도한 겁니다.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은 보도 직후에 페이스북에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이렇게 적었습니다.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이라고 썼습니다. 도대체 누가 누구들을 후한무치하다고 한 것입니까? 이재명은 이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검찰은 김만배와 신학님이 이재명의 당선을 위해 허위 보도를 했다고 보고 영장에 그 점을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또 김만배가 신학님에게 채권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 그러니까 한 권당 5천만 원,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5,500만 원, 세 권이니까 1억 6,500만 원. 그 돈을 준 혐의와 관련해서도 언론 자유를 남용해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채값이라기보다 사실은 금은 돈이라고 봐야 되겠죠. 영장엔 이런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신학님이 새로운 서버를 마련해 증거 자료를 저장한 후에 나머지 자료를 증거 인멸하려고 했다. 검찰은 구속 기간 동안 두 사람을 불러 여론 조작 의혹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신학님과 김만배는 물론 정상적으로 책값을 주고받은 거라며 여론 조작 혐의를 부인합니다. 자, 이재명이 당대표 연임을 목적으로 현재 당대표직에서 물러났죠.
그 이재명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일제히 지금 명비 어청가를 부르는 중입니다. 그 명비 어청가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국민을 닮은 이재명. 참 기가 막힙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DJ만큼 핍박받고 있다. 정말 그런 겁니까? 이런 낯간지러운 말들이 지금 민주당 주위에 나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전당대회는 흥행이 될까요? 이재명 외에 당대표에 출마하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인영 전 장관이 혹시 출마할지 모른다 이런 말이 돌았는데 아직까지 결심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러리를 쓸 수 없으니 말입니다. 우선 당대표직은 감히 도전하는 일을 찾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재명 외에 후보조차 찾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고위원 자리는 다릅니다. 이 자리는 이재명을 위해 헌신하는 자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최고위원 출마 의사를 밝힌 자들은 지금 하나같이 이재명을 칭송하는 중입니다. 지난번에 강민구 최고위원이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이라고 한 것은 이제 애교로 보일 정도입니다. 삼선 전현희 의원은 20월 페이스북에 이재명과 손잡고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전현희는 그러면서 이재명 찬양가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집요하고도 무도한 정치적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며 뛰어난 리더십으로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이끌었다.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는다.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까? 이재명은 깨끗하고 무죄인 사람인데 윤석열이 지금 탄압을 하고 있다. 이 대명천지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전현희가 그 뒤에 붙인 말은 눈물 깊기까지 합니다. 이렇습니다. 힘든 내색 안고 늘 털털 웃는 모습에 마음이 짠하다.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쯤 되면 정말 문비어천가, 과거의 문비어천가를 넘어서 이제는 명비어천가라고 해야 합니까?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는 라디오에 나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들을 굉장히 많이 닮은 정치적인 길을 걸어온 사람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다. 국민을 많이 닮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당내에서 이 대표만한 사람이 있는가? 없다. 이 강순호가 쓴 글입니다. 정진욱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대표는 공천혁명과 당원 주권 혁신을 이뤄내면서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만들어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을 들으면 이재명은 당당히 김대중의 후계자가 된 모양입니다. 이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 이처럼 독재 권력의 핍박과 공격을 당한 정치인은 없다. 정말 왜 될 일이었는지요. 이재명이 정말 깨끗한데 독재 정권인 윤석열 정권으로부터 핍박과 공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김성원은 경기도당 위원장이 출마를 하면서 홍보물에 이재명과 찍은 사진을 올리며 이렇게 각오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수원지법 판사 출신 김성원이 당원들과 함께 검찰 독재와 사법 카르텔에 맞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반드시 지켜내겠다. 자, 민주당 내외의 분위기가 이러니 8월 전당대회 출마 희망자들 가운데 비명계로 분류되는 인사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전무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이재명 1극 체제는 완성됐습니다. 이제 신문들이 거의 다 1극 체제라고 합니다. 참 이름도 잘 짓습니다. 1극 체제. 이 대표 연임 이후에 차기 지방선거까지 승리한 다음에 이재명은 대선까지 독주할 것이다. 유일한 문제가 있다면 이재명을 옥죄어오는 사부 리스크입니다. 일주일에 적어도 3번, 많으면 4번은 이제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가야 하는데 그 법정 중의 하나는 바로 수원지방법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아내 김혜경도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처지입니다. 가장 끌끄러운 것은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한 신진욱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즉 제3자 뇌물 사건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은 지금 독주체제를 더욱 굳힐 수 있게 됐습니다. 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당의 강성 지지층이 그 위원님을 강행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다. 차기 대선을 준비하는 이 대표로서는 이들의 지지를 저버릴 수 없다. 그러니까 개딸의 지지를 저버릴 수 없어서 다시 당대표에 출마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방탄을 위해서 다시 당대표에 출마한 게 아니라 개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다시 출마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재명이 전례도 없는 연임을 하려 던 것은 방탄 때문입니다. 언론에 나온 한 친명계 재선 의원의 말이 이렇습니다. 평의원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것보다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권에서도 이재명 연임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동훈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헌법 84조 논쟁,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라는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재판 받는 중에 무죄를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원희룡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당을 사당화해 민주당의 아버지로 등극하더니 대표 연임을 위해 대표직을 사퇴하는 희대의 정치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나경원 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라는 말을 못 쓸 것이다.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에게 대통령은 제 그릇일까요? 그 답은 말입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누구보다도 자신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